액션. 뭘 그렇게 쳐다봐? 변호사님, 저 할 말 있으면 이번 사건은 마무리하고 그때 하는 게 어때? 그때 말하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아, 늦게 뭘 늦어요? 사건 건데. 응? 간수요? 물건입니까? 진짜 수준하군요. 정민석 씨, 그런 얘기는 뒤에서 이러지 말고 결론 기일에 판사님 앞에서 좀 해주시지. 저번처럼 조서에 좀 기재하세요. 자, 들어오시죠. 여기 마련해 주시고요. 마련해 주시고요. 네. 두 사람 순 재산의 합이 약 5억입니다. 혼인기간도 10년 미만이고 최미진은 혼인기간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고려한 기여도 20%가량 계산하여 약 1억 정도 지급할 의향했습니다. 양육권은 아빠가 혼인기간 10년 미만이고 최미진은 혼인기간 동안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고려한 기여도 20%가량 계산하여 1억 정도 지급할 의향했습니다. 양육권은 아빠가 양육비는 50만원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기간도 짧고 결혼할 때 김준희씨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집 시가가 오른 것이지 사실상 부부가 이룩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반은 안 됩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전화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증거가 의무증이라면 그때는 증거가 없었고 판결은 태도가 고문데 자기가 뭔가 판도를 좌지우지하신다고 생각하나봐. 탈락 코스프레 그만하고 변호사 일어나세요. 아, 눈이 들어왔을 거라네. 에휴. 전 지하철 타고 사무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만 내 에너지 잘 써. 무대를 조금만 길게 안 믿게 할게요. 아, 네. 나도 그렇게 했어. 너무 쫓겼어. 너무 얄미웠어? 그래서 쉽지 않게 했어. 그래서 대단한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어린 놈 가시나가 이 천할 안 되고요. 변호사님 가서세요. 이건 나 있잖아. 안 되고요. 나쁜 년 천하의 나쁜 년처럼. 됐어. 딱 찍지 못해. 이거 무슨 말이야? 오해라니까 그거 다 취하고 잘 살아봅시다. 싫어. 진짜 그걸로 진짜 거짓말 못해 유리. 나는 언니의 남편이 매도하는 거를 알겠다고. 매도하는 거를 목격했네. 나 자꾸 말하지. 그 말하고 저기 생기지 않았어? 그래 봐. 아, 어떻게 모르는 게 약이야. 아는 게 약이지. 배신한 인간한테 자기 시간이랑 에너지 낭비하기 그거 좀 아깝지 않아? 난 나중이라도 만약에 내 와이프가 바람이 났다? 그럼 그냥 바로 끄. 같이 왜 살아? 놀린 게 여잔데. 놀린 게 여자여도
자기가 어렵게 선택한 사람이니까. 아, 돈 밟은 거지 뭐. 전변은 뭐든 심플해서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심플한 분을 알아들었어? 무슨 또 편의점 라멕 무시하시네. 그 봐봐, 벚꽃 피는 거. 어, 얼마나 예뻐. 그리고 그 호텔 라운지도 그 갑옷 놈들이 가는 거지. 공부도 안 하던 범생이들이 막 변호사 됐다고 갑자기 기대는 것이 아니에요. 좋아요. 아, 이 벚꽃 좀 봐봐. 얼마나 예뻐. 그리고 그 호텔 라운지도 그 가본 놈들이 가는 거지. 잠시 후 도착할 것 같아요. 전반은 뭐든 심플해서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심플한 문제를 나는 여기까지 불러냈어? 와, 이게 오늘 떡볶이 라면에 아주 그냥 탄수화물 파티네. 탄수화물 파티야. 따라주려고 하는데 말을 해버리니까 약간 아쉬워 가야 돼서 나는 한 번만 더 쫓치는 느낌인데 먹은 분위기를. 아, 아쉬운데 조금만 더 계시지. 바로 라디오 가야 해서 나 이거 한 잔만 하고 갈게요. 아, 아쉬운데 조금만 더 계시지. 라면도 오늘 잘 고생했어. 아,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자. 좀 먹고 가요. 잠시만요. 숭소했다고 너무 들뜨지 말고 앞으로 낮은 자세로 개었으면 해요. 그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개업하고. 응? 변호사님도 괜히 그러신다. 승소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짠. 자, 승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왜? 왜? 많이 먹으면 안 돼? 아, 잘 먹겠습니다. 먹자, 먹자. 냄새 아시겠어?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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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